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이미 넌 충분한 삶 사는 게 아닐까? 좋다는 말로 모든 걸 표현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말은 필요 없는 노래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난 기타를 메고 멈추질 않는 기차에 올랐다. 목적지가 없어도 서운하지 말라는 철도원을 봤지. 난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지.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노래는 교환의 가치가 과연 남았을까? 실생활에서 있으면 좋은 것들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난 기타를 메고 멈추질 않는 기차에 올라타 목적지가 없어도 서운하지 말라는 철도원을 봤지. 난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지. 하나 셋 둘 넷. 사실 노래라는 건 쓸모없는 것에 가깝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쓸모있는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다. 여전히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이곳에만 여기까지 내려온 노래 수고 많았어. 어느새 옆자리에 앉은 나 팔수에 그 첫인사 라라라라 랍다랍답다라라 감사합니다.